서준아! 네? 네모드 발견할 준비 됐지? 네! 자, 거기 따라서! 좋았어! 오케이! 오! 네모드가 드디어 나왔다! 네! JJ! 튜브! 날씨가 너무 덥다. 아, 그러게. 이런 더운 날씨에 에어컨까지 고장나고. 근데 제빵 어디 간 거지? 얘들아,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사우디아라비아냐? 아빠, 우리 시원한 데로 여행 가요. 그래? 너무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곳으로 여행 갈까? 네! 어디 가져올까? 워터파크요! 바다! 파도가 치는 바다도 좋은데 제빠 생각에는 이 더운 날씨에 더 좋은 곳이 있어. 어디요? 어디냐면 바로 북극으로 가는 거야. 좋기는 한데 제빠 어떻게 북극까지 가요? 우리에게는 레고가 있어. 아, 레고! 제빠가 북극을 갈 수 있는 멋진 자동차를 조립해 줄게. 와! 기대해! 네! 돼야지 북극을 갈 수 있단 말이야. 네. 제빠가 먼저 탈 테니까 이 자동차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알겠지? 네. 우와, 멋지다. 이야, 대단한데? 자, 얘들아 이제 너희들 이제 타. 네. 자, 준비됐지? 네. 자, 북극으로 아, 춥다. 아이씨! 어휴, 미안해요. 북극이라 춥긴 춥다, 그렇지? 네. 아, 자, 여기가 북극 탐사 기지인데 지금 연구원분들이 우리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거든? 네.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요. 그럼 지효는 고대 생물을 발견하는 연구원들을 좀 도와줘. 네. 알겠어. 나는 이 스노우바이크를 조립해야지. 이걸 돌리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톱날 자동차예요. 여기에는 뒤에 수레가 있는데 이쪽에 발굴한 매머드를 싣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매머드를 실으러 가볼까요? 서준아! 네? 매머드 발굴할 준비 됐지? 네! 자, 우리 따라서! 좋았어! 오케이! 오! 매머드가 드디어 나왔다! 네! 자, 제빠가 이걸 들을게! 자! 오빠, 조심히 타세요! 알겠어! 자, 얘들아 다 탔지? 네! 와, 오늘 매머드 발굴은 성공이야! 네! 자, 그럼 집으로 돌아갈까? 네! 자, 집으로!